지금 일본의 지진과 화산 폭발은 장기, 중기, 단기의 모든 대지진과 화산 폭발의 징조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강진의 대비가 필요해 보이며 이상 진역 이외의 모두 대지진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단기로 보더라도 2월 말까지는 대지진 가능성이 높으며 2월 13일은 2년 연속으로 규모 7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고 1월 29일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하였기에 2주일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4번의 지진 횟수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2월 15일 정월대보름까지는 대지진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연말부터 대만과 오키나와 주변에서 강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도카라에서 250회 이상의 군발 지진과 진도 5강이 발생하였고 2월 9일에는 오키나와 근처해 역에서 9번의 강진들이 하루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중국해에서의 작년 2022년 12월 14일의 강진은 2013년 12월 10일을 포함하여 지난 17년간 두 번 발생을 한 희귀한 지진입니다. 2013년 동중국해의 지진 이후 규슈 휴가나다 근처 이오나다에서 진도 5강이 발생하였고 오키나와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이것은 2022년 현재의 지진 발생 지역과 유사합니다. 최근에도 2013년과 마찬가지로 2022년 1월 22일에 규슈 휴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2월 9일에는 오키나와 근처에서 9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키나와의 군발 지진은 규모도 5.6으로 강진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작년 12월에도 이오지마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서 2013년과 똑같은 지진 지역 발생 패턴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2013년 동중국해의 지진 이후에 이오나다와 오키나와 강진 이후에 세계에서 규모 7클래스의 강진들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진도 5 이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